시원히 왔죠요. 진. 자 이제 자 이제부터 반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뱀이 어디서 죽었다고? 허물? 아니 대가리도 있어. 허물? 아니 대가리. 허물? 허물이야. 뱀 허물. 뱀 있어. 지금 뱀 깨어날 때인가요? 뭐 자꾸 소리 나. 하지 마.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잠깐만 잠깐만 저거 또 뭐야? 들 여기다가 빠트려 죽인 건 아니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너무 불쌍하다 씨. 아 일단 1층부터 털어보자. 거기 누구 계세요? 예? 네? 계시면 그대로 계세요. 알아서 찾을란께. 자 부스티브 잡아줄게요. 아 좋아요. 내가 당신을 찾는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없어. 1층이 없어. 여기 밑에 쪽 없어. 한 개는 1층에 도는데? 2층 올라가 볼까? 좋아. 계세요? 아 여기 추억 도는데 옛날에 내가 여기다 뭐 적어놨었는데? 아 이건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아니고요. 아 저거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적어놓은 거 아니고. 누구 계세요? 저는 고스트헌터 윤시원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저는 깜찍한 꼬마 천사 시원입니다. 계세요?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 네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소리 내주세요. 그녀는 누구입니까? 여기가 뱀이 겁나 많은가 봐. 여기 뱀 테이프. 아씨 아 어떡하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 불었나? 일단 수능 한번 해볼게. 해야 돼. 여기 안에 있으니까 동물인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2층 3층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3층 올라가 볼게요. 패턴, 오케이. 패턴, 오케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서? 아, 뱀! 아니네. 거지 같은 뱀인 줄 알았네. 패턴. 패턴 아닌가? 패턴이야, 패턴. 패턴이야 패턴. 못 나올 것 같아. 아. 패턴이 아니면 얼굴 보여주세요. 어딨어요? 패턴이니까 안 보이지. 거울에 뜨면 레전드. 거기 없는 걸로. 옆방 한번 가볼게. 여기 여기도 방인가 봐. 아이씨 쪽팔려. 놀란 거 아니고요. 네 재밌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아 재밌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진짜 저 안 졸았어요. 네, 진짜예요. 계속 달리네 씨. 나와 3층도 별 구조 없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나봐요. 그 전자기장이 제일 있는 데가 정확하게 저기 자루 있는 데밖에 없어요. 전자기장이 마냥 매트는 아니거든요. 아 이게 내 옷깃에 걸쳐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 바로 옆에서 이쪽인데 이쪽이 전자기장 살짝 흐르죠. 아까 전하고 좀 틀리게 이쪽인 것 같은데. 혹시 거기 계시면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네? 어린애니? 존경. 존경한다고? 누구를? 누구를 존경하니? 어? 누구를 존경해? 다른. 너 친구야. 너 몇 살인데? 너 몇 살인데? 전생이는 존나 미지한 녀석. 몇 살이야? 아, 여기만 왜 전자기장이 있지? 존나 신기하다. 강하다. 가까이 가니까 세 칸 정도. 여기만 지금 딱 이쪽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저런 걸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죠. 전자기장이 여기만 흐른다는 건
우리가 의심을 해볼 만한 거라는 거죠. 거라는 거죠. 전세기장이 이제 소개만 드니까 이게 전세기장을 놔두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갖다 대면은 삐삐 소리가 나겠죠? 그죠? 전세기장 켜놓고요. 안녕하세요. 공 저쪽으로 굴릴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접촉.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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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접촉한다는 거죠? 삼촌. 삼촌과 접촉한다고? 놀라운. 나와 저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인상. 삼촌과 접촉한다고? 나하고 접촉한다고? 나하고. 잠깐만요. 오, 소리. 오, 씨. 저렇게 무섭다. 잠깐만 부를게요. 제 얼굴 잠깐만 보여줄게요. 놀라지 마세요. 나하고 접촉한다니까. 복수심. 아니 나한테 복수하지 말고 내 옆에 확실한 총각심. 예전에 한번 제 뒤에를 이렇게 찍었을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강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빼야 될 것 같은데. 전자기적이 왜 여기만 돌았지? 어디? 여기 일단 전부 다 돌아봤어요. 전부 다 돌아봤고 특별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 현상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누구 있냐고요? 에? 있어요? 안 쫄 테니까 얘기해봐. 어? 형한테 제가 고스트헌터로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정상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 미진 조장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저는 저런 거에 절대 쫄지 않습니다. 내 말 듣고 있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싶은데 2층에 있어요. 아마도. 근데 여기가 되게 그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현상을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지 식당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동물 사체들이 이제 많이 죽어 있거나 동물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부정적 에너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또 잠깐만. 군인. 또 군인. 뭐지? 이름은 옛날에. 옛날에. 발소리. 패턴 주제에 말이 많아. 패턴 아니면 내 앞으로 다시 와봐. 내 앞으로 와보라고. 패턴 아니면. 아 여기 귀신 없다. 다 패턴이네. 슬기로운 패턴 생활이네. 혹시 패턴이세요? 지금 군인 단어가 몇 번 나왔잖아요. 보세요. 공중전화 버스 굉장히 옛날 거죠. 여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뭐 군부대 없는 동네가 어디 있겠냐만은 솔직히 여기는 군부대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공중전화 박스 쪽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다 장비를 놔두고 군인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기장 자체는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우물 쪽으로. 근데 우물 쪽이 아니라 저기를 계속 통과하더라고. 저기 공중전화 박스 기장이 자꾸 공중전화 박스 쪽 치고 갑니다. 언젠간 치고 가면서 저기 한번 걸릴 거예요. 여기서 먼저 키고 아마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될 거예요. 이쪽으로 치고 갈 것 같아요. 치고 왔다. 잠시만요. 치고 왔어요. 잠시만요. 저도 할 거예요. 진다. 여기다. 잠깐만. 초점 나온다. 나는 죽었니?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죠? 비. 고양이. 아 여기 돈다. 왜 도는 건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전화 거는 건가? 흔적인가? 뭐지? 흔적인 것 같은데? 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잠깐만 일단. 당시의 기억 에너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남겨주세요. 몇 살이에요? 37이요. 그럼 그 짝은? 그 짝은 몇 살이에요? 뭐야, 몇 번이 부르는구나. 어린이들. 어린이들? 손가신. 우영. 왜요? 거기 계세요? 도와주세요. 후회하지 않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얘기해.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흐쳐 지나가요, 스쳐. 계속 있으면 잡아보겠는데 지나가 버리는데? 일단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단, 3단. 어디 몇 단까지 갔는지 한번 볼까? 일단은 여기 귀신이 없어요. 죄다 패턴이에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진짜 귀신이 있으면 2층에서 저를 쳐다보겠죠. 거지 같은 진짜. 아, 근데 굉장히 빠르다.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안 잡히지? 어, 좋아요. 장비 좀 깔아봅시다, 이제. 자, 지극히 사실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장비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전자기적이 울리는지. 저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고스트 박스 한번 해볼까? 내 거야. 내 거야? 데미네. 어? 뭐 움직였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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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꽈리 모양이구나.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나지 그냥 뱀의 영상이잖아요. 저쪽에 계속 뭔가 뭔가가 먹이가 들어가는 거야. 재물 같은 거지. 상식적으로 좀 약간 터 자체를 이런 기형학적 좀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주둥아리냐 똥구멍이냐 이게 주둥아리인 것 같아. 왜 우리가 신을 섬길 때도 이런 석화나 이런 거를 해서 그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건가? 계속 여기에 얘 하나만 죽은 건 아닐 거야. 계속 뭔가 계속 들어갈 거야. 오일수가 저렇게 흘린다고 계속? 이게 꽈리를 튼 모양이잖아. 빠지면 못 나오네. 어떻게 보면 개미지 효과처럼. 꽈리 아니고 또아리라고? 뱀소리 같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유치원이 흉가가 되면 아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죽었던 아이들의 영혼들이 모인다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런 에너지들이 그 꼬인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약간 그런 계열인 것 같은데? 네가 여기 주인이니? 대답해봐. 여기 주인이야? 어? 혹시 뱀탕 좋아하니? 화났니? 아니 뱀탕 좋아하냐고. 혹시 벤이니? 벤? 스네이크? 지랄. 지랄? 그럼 뱀이니? 뱀? 뱀이라고? 근데 왜 스네이크엔 대답 안 해? 이 새끼 영어 모르네. 아쉽다. 아쉽다. 나 죽일라고 그랬어? 왜 뭐가 아쉬워? 말도 안 돼. 나를? 나를 죽일라 그랬다고? 어딨니? 어디에 있어? 어디 있어? 좋아요.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 소리 한번 내주세요. 어떤 소리든. 에이, 대장 나오라. 주인 나오라 그래. 주인 나오라 그래. 여기 대장 누구야?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계속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아마 녹음은 안 잡힐 것 같고 지금 1층에서 2층, 3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뭐가 먹을 게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장비에서 제 말에 대답한 것 같지만 대답하기 장비 물렸던 게 제 대답한 게 아니라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퇴치한다고 되는 게 이게 석상 같은 이런 좀 형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인 거지만은 그런 게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못해요. 네. 이거는 대가리 부분에가 쇠못을 박으면 그 터의 기운을, 뱀 기운을 막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 사람은 이제 그 뱀의 저주를 받는 거지. 그러잖아, 강아지 너무 안타깝다.